항공전사 OOCL의 3분기 컨테이너 매출액이 유럽 시황 회복에 힘입어 대폭 늘어났습니다. OOCL은 3분기에 수송한 컨테이너 화물이 20피트 컨테이너 총 159만 9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5% 증가했다고 30일을 밝혔는데요. 북미 항로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% 증가한 47만 5천 개를 수송했고 유럽 항로에서는 25% 증가한 29만 8천 개를 수송했습니다. 동서항로 운임 인상으로 총 매출액도 급증했는데요. 3분기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%나 증가한 1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각각 북미 항로에서 전년 대비 33%, 유럽 항로에서 58%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.